자, 지금부터 이제 ISO 5000, 7000, 뭐 모든 것 유사한 개념이지만 5000, 7000에 들어가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응? 그래서 여기 ISO 2에다가는 우리 사람들을 넣어줘, 이렇게. 여기 세트 올이 되면 전체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 저기다가 그 프레임 좀 이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프레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씬 셋업에서. 씬 셋업에. 거기서 우리 이 모니터가 좀 작으니까 이 모니터 1을 좀 크게 놓고 하자.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돌려놓자. 더 키워놓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쪽에다 놓자. 이게 자유롭잖아. 더 키워주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방송국에 인사해 저걸 하라 그러면은 사람 몇명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 툭툭툭툭 해? 오, 여기 이 어려운 장비에 버튼 어디를 눌러줘? 안 되잖아, 스위치만 있어. 그게 이 믹서의 개념. 저거 특수 효과라고, 3D 효과. 이펙터라고 그래. 오, 이건 이펙터 장비네요, 그렇게. 왜냐면 스위치에서 못하는 걸 이펙터라는 또 다시 비싼 걸 꽂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나. 방송에 하면 이렇게 막 하는 게 없잖아요. 못해. 왜냐면 뉴스 이건 딱 정해졌어. 얼굴 나오고 이거 나오고 끝이야. KBS가 MBC고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현장에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약간 돌려서 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돌려서 이렇게 놓고 이거 마음대로 된다 이거. 키워주고 자야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 여기 있는 요게 씬 셋업이고 여기가 뭐냐면 스테딕 엘리먼트로 돼 있어요. 이게. 스테딕 엘리먼트 집을 짓는 거예요. 스테딕 고정된 집을 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집을 짓는데 이 씬에 가서 이 카메라 여기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야. 여기서 세 번째 카메라 다섯 번째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준이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스크린을 작게 놓고 이제 저 뒤에를 장식해야 되잖아. 우리 스크린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본다고 보니 뭐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아니 뭐 저거 하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돼.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좀 크게 하는데 우선 스튜디오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V보드 5 여기 5라고 썼잖아. 이거를 벽으로 넣는 거야. 벽. 우리는 벽. 그럼 여기에 벽이라고 나와요. 그지? 여기가 V보드 1이었는데 1을 여기다가 칠판. 네? VR 뭐 칠판 1. 그렇게 하면 칠판 1이야 이게. 이 이름이. 그지? 선생님 쓰는 칠판이잖아. 요거 칠판 2, 칠판 3 이렇게 이름 넣으면 편하게 되는 거. 그래 세이브하면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일로 딱 갔을 때 선생님하고 칠판이 크게 나와야 된다. 저렇게 보일 때가 있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이거를 이쪽에 있는 12개, 여기 있는 요 12개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걸 칠판 1, 2, 3가 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 스튜디오가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예요. 여기 스튜디오 딱 가서 여기 있는 카메라, 이 VR 카메라예요. 이게 VR 카메라야. VR 스튜디오 카메라야. 스튜디오를 여기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스테딕 엘리먼트에서 저 상태에서 책상을 여기다 놓고 사람을 저기다 놓고 저 월, 이 뒤에 배경을 이 월을 여기다 뭐 이런 걸 넣었어 이렇게. 그럼 그 공간이 되잖아. 이걸 이제 랜스케이프, 뭐 배경 뭐 이렇게 넣어도 되지. 그럼 우리는 앞에 월과 뒤에 랜스케이프를 넣어서 저걸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 뒤에 예를 들면서 이 벽에다가 우리가 뭐 이런 그림을 넣었어. 그리고서 여기를 이걸 알파를 줘놓고 저 뒤에 가면 뭐가 이런 그림이 또 있어.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 저 그림이 바뀌어요. 이 뒤가. 그러니까 여기 스테틱에서 저맨 뒤에 그림을 바꾸고 고의에 바꾸고 바꿔서 합해서
이 방송사에 가면 뒤가 가만히 있는 게 없어. 벽이 뭐가 움직이거나 사진 같이 안 한단 말이야. 그걸 만들려면 AVI로 포토샵 하거나 저 프리미어 가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기 비디오를 그걸 4K, 2K를 플레이하는 순간 GPU 이런 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저 안에 저 합성으로 저 느낌을 주게만 하면 되니까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여기다 넣어서 GPU에서 이렇게 믹싱시켜요. 그럼 CPU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저기다 비디오들 막 넣고 하면은 CPU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i7, i9을 해봐야 한 7, 8개 하면 딱 빡쳐요. 그래서 저런 효과도 영상 때문에 하는 거는 비디오를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자 특수하게 개발한 거예요. 5000에서 7000에서. 그런데 저런 걸 넣어놓으니까 가리키기가 너무 많아. 400에는 조금 더 빼주고, 300은 더 빼주고, 200에는 더 빼준 거예요. 간단히 하라. 그래서 충분하니까. 그래서 저 작업들, 레이어를 3D, 2D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충분히 세상에 없는 영상을 만들어내자. 편집해서 할수 없는 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딱 키면은,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서 카메라를 크로마키를 5개를 잡아줘요. 1번 크로마키, 2번 크로마키, 카메라 1, 2, 3, 4 수두에 가면 다 크로마키 딱 잡아서 빼놔. 이 크로마키 비디오들이야. 동시에 5개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찍은 거 하나, 저렇게 찍은 거 해서 방에다 가상 이 교실에다가 여기다 책상 하나 더 놓고 두 번째 사람 앉히면 되잖아.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에 의해서 스튜디오와 가상 스튜디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을 보통 스튜디오 가면 테레비 갖다 놨잖아. 찍으면 같이 나오게. 쭉 들어가면 칠판도 커져. 쭉 들어가면 사람이 커지게 해놓고 칠판 작게 해주고 싶은데. 작게 해줘야 되니까 그 작게 하는 부분에 이 저걸 넣자. 이제 저 테레비 있는 걸 절로 받아서 걔를 조정하게 만든 거야, 이거는. 자, 이제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크로마키를 다섯 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 있는 중에 크로마키가 나온 거지. 두 번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여기 여러 예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예를 하나 불려서 하는 거야.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뭐3 모니터 5000 스탠다드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하는 게다 저기 저장이 돼요. 다음에 뭐 그대로 올라오게. 그죠? 그다음 여기는 뭐 스테딕 엘리먼트 집을 짓는 거야. 지금 우리 저 집을 넣었는데 아, 나 월을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아, 월을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그림을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시드니로 하려면 시드니.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에 우리가 넣어놓은 데 거를 찾아갈래? 여기서 그 우리 디렉터리에 있는 걸 가져갈래? 아니면 여기다가 파일로 다른 데 있는 거 불러다가 갖다 넣을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 장면을 이제 스튜디오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가 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카메라 놓고 갖다 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1번을 이렇게 만들었어. 2번에는 이걸 잡고서 드래그 시켜요. 이렇게. 이걸 잡고 드래그. 여기에 카피 투씬투 쓰리 파이브야. 이렇게 됐어. 그럼 아까 거랑 똑같은 여기 있잖아.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액터가 탁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카메라를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람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이 정도가 뭐냐면 이 카메라 여기 거가 전체 화면에 나온 거지. 카메라 들어온 데를 하나 쳐주는 거잖아, 항상. 이 정도를 맞춘 다음에 거기서 모니터를 그 배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A. B. 뭐, 사이즈, 위치, 다 마음대로. C. 씨가 어디 갔어? 어려울 때는 리셋 시켜보면 돼.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게 없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기 요곳의 프레임
이걸로 하자. 그럼 저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의 프레임, 이걸로 하자. 이것의 프레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우리 항상 있다. 뭐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 저거의 프레임의 두께, 좀더 얇게 하자. 여기도 뭐 두께, 좀 얇게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얘를 copy to all content. 저 프레임 다 넣자. 여기도 프레임 지금 넣은 걸다 넣자. 이렇게 하면 모든 데저 프레임이 잡혀서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 표준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만들었어. 여기서 일로 카피를 해서 6번에 가서 카피. 6번에 가서 똑같이 나와. 6번 우리 어떻게 하고 싶으냐? 사람 일로 오고. 뭐 여기는 조금 더 작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이 3번 모니터를 크게 하자. 그리고 이 세컨 모니터는 좀 작게 넣자. 보이긴 보이는 거야, 작게 넣는 거야. 1번 모니터 더 작게 하자. 이러면은 여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이 9번에서 어떻게 하냐? 9번 딱 가면은 6 to 9 하고 여기서는 야, 여기는 저 스크린에 우리가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뭐 다른 내용 여기 컨텐츠를 가서 뭐 이런 웹사이트 보인다고 치자고. 이 글이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는 그림이었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기가 이게 있으니까 여기를 일로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 쭉 빼주는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3번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재배치시켜줘요. 속 시원해서 볼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을 주려면 여기서 이 그림에 이 밑에 Z, XY 크기는 알겠는데 Z는 뭐냐면 커브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줘. 뒤로 빼주고. 저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 딴 데는. 저 느낌. 응? 여기도 약간 꺾어져 안으로. 예를 들어서, 리셋 시키고. 약간 꺾어져. 얘도 리셋 시키고 약간 꺾어져. 사이즈를 잠깐 조정. AC민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 밑에 12번, 요걸 잡고 12번에서 어떻게, 요것만 또 오래 나오면 지루하잖아. 여기 가서, 여기선 조금 쭉더 빼줘. 사람 느낌을. 이렇게 해주고,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거에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몇 초간 하느냐? 이거의 마우스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10초 후에 9번으로 가라. 9번에 가면 10초 후에 12번 가라. 이거 왔다 갔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포인터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거고요, 이거고요, 이거고요. 9초 지나면 얘가 또 커져. 9초 지나면 왔다 갔다. 그래서 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는 뭐냐? 9초 동안 안 움직이면 6번 돌아가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가 9초 혹은 10초 안 움직이면은 가는데 여기 보면 reset timer.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저기서 보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add live 해서 라이브 중에 지금 이 메뉴 있는 게 4번이네. 이걸 켜주면 여기에 있는 요게 뭐냐? 리셋 타임. 여기서 마우스 움직이면 그때 다시 시작. 안 움직이는 게 계속해서 6초 동안 애들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가. 위에 올라가서 또 마우스 건드리면 밑으로는. 이게 자동제어가 되게 한 거야. 선생님은 이걸 누르고 뭐 하고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보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다 카피를 해놓고 이 위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최대로 커져서 더 커지게 해도 돼. 여기가 선이 큰 거야. 큰 건데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기만 계속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약간 뭐 스튜디오로 빼주는 거지. 약간 좀 이렇게
약간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이 자료가 중요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줌 같은 거 여기다 켜주고 3번 이렇게 놔둬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봐봐요. 자, 시작을 했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딱 들어가. 여기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오토메이션, 오토매틱. 이게 뭐냐면 아까 몇 초 되면 바뀌고 하는 것이 저거를 끄면 안 돼. 누르는 거. 이거 켜놓으면 자동이 돼. 그러니까 일로 가서 지금 이 위에 이 화면에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저로 간 거예요. 만약 이 포인터를 일로 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 3번을 이걸로 갔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3번으로 포인트가 일로 오잖아, 여기. 그럼 저게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또 여기서 여기 포인트가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이 8번으로 온 거예요. 여기 8번. 여기 8번을 우리가 8번 세팅을 보통 어떻게 해? 여기서 카메라를 약간 뒤로 보내주고 이게 여기서 액터 위치 카피톨 이렇게 여기 가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데서 8번에서 2번을 좀 크게 해주고 1번을 이쪽에 놨다. 뭐 맘이지. 그리고 얘를 이쪽에 놓자. 뭐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 있다가 시작을 해보면 여기 있다가 일로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자동 제어 모드는 선생님이 포인터로만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세팅하는 방법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세팅을 각 장면별로 여기는 이렇게 여기 가서는 얘를 더 빼가지고 더 빼서 카메라 가지고 더 뒤로 좀 더 빼주고 2번을 좀 더 키워주고 뭐 이런 걸 다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이런 거 하면 이제 무지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미리 나올 장면을 해놓고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도 이 쓰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자. 이 장면을 자기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되어 있어. 단 표준을 내가 대략 제안하는 거야. 어떻게 표준을 제안한 거냐. 저장을 하고. 자, 우선 이 씬에서는 첫 장면, 멀리 있는 장면을 멋있게 넣자. 첫 장면이다. 시간이 지나면 쫙 이렇게 들어와라. 이때 어텐션이 되나요, 항상. 그러다가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이 포인터가 1로 가서 움직이는 순간 7번으로 가. 여기서 1로 가는 순간 이게 저 6번, 8번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걸 가는 게 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턱턱턱 벗기면서 함으로써 강의하는 사람 여러 개의 자료 성도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줌으로 들어와 파워포인트가 있고를 저것만 보고 혼자 강의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1단계 스튜디오를 멀리서 보면서 스튜디오를 빌드하자. 스테딕 엘리먼트를 조정한다. 2단계 씬을 만들어 가자. 3단계 자동으로 수업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는 장비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데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저걸 가지고 교실 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크로마키 없이 한 거예요. 이걸로 강의를 큰 프로젝트에 쏘라. 대형 강의실이나 강당 가면 스크린은 엄청 커요. 사람이 안 커져. 얼굴 기억을 못해. 밑에서 이거 가지고 자기 스크린 보고 강의하면 여기 나가는 거예요. 저거를 앞에 500인치 강당 끝에 놓고 교장 선생님이 학생 뒤로 오라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성전에서 목사님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왜 앞에 계시냐니까. 앞에 큰 거 해놨는데. 우리 그 대문장만 했잖아. 거기다가 뒤에서 하시면. 목사님 뒤에서 보는데 앞에서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 선생님 뒤에서 강의하는데 앞에 애들이 아이씨 선생님 어디 보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이게 flipped learning을 내가 flipped teaching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뒤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 앞에서 하실 필요가 뭐 있어? 옆 방에서 해도 되고 방에서 해도 되지. 어차피 글로 가는데. 네? 그게 스마트 강의예요. 어디든지 VR 교실이 된다. 목사님 방에서 하면 어디든지 볼수 있다. 그런데 성전에 와도 저 그림이 나가고 스마트폰으로도 저 그림이 돼. 성전에 안 가려고 그랬다니. 그게 성전을 아름답게 극장처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간단히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